근데 가장 먼저 짚이는 거는요, 뭐 선생님이 이런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선생님도 놓고 보면 내 부와 모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계신 형국인데, 내 어머니 줄력으로 해서 저희처럼 이러한 신의 줄력이 있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내 어머니의 윗대 선대라 그래요. 나한테는 2대 3대 봉사 짝으로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부채방울을 들던 분이 계시는 형국이시면서도, 선생님도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은 별나다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남들보다는 조금 내가 톡톡 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원래대로라면은 형제자가 내가 둘은 돼야 되는 형국이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자손을 빌어서 낳아야 되는 형국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서도 사람들이랑 융화에 있어서 조금은 내가 힘들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렇게 돌려서 말을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요, 지금 실례지만 직장 생활은 하세요? 네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는 계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조금은, 흔히 말해서 외톨이 아닌 외톨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은, 왜 요즘 말로 치면 내가 조금은 바깥을 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많이 네, 나오거든요. 친한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선생님도 가만 놓고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일이 두려운 사람은 아니다라 그래요. 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래, 나도 나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나만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찬찬히 해나가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내가 같이 점심에 밥 먹어줄 놈만 있으면 편한 형국이고, 네. 흔히 말해 내가 왜 보통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나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어줄 놈만 있어도 내가 크게 힘든 형국은 아니실 거라 그래요. 네. 근데 올해 2월 3월 넘어오시면서 내가 자리에 대한 변화일 수가 있으시면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형국이고, 내가 다시 한번 뿌리를 내려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양력으로 이제 7월 달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3월, 4월,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선생님이 자리를 옮겼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팀을 좀 옮겼어요. 팀을 좀 옮기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석 달 열흘, 어떻게 보면 100일 정도 시간이 흐른 형국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 안짝으로 해서 내가 조금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고생을 해낸다 치면은, 그래도 내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사람들이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형국이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박수를 받거나 아니면은 칭찬을 들으면서도 나의 굳건한 자리가 이루어지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이요, 가끔 가다가 내기짓 할 때 없으세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조금 내가 괜한 거에 투정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괜한 거에 네. 좀 짜증을 낸다든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가끔 가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럼 내가 듣기 싫으면 팽하니 토라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거다 싶어서 내가 가야 될 때에는 정말 다이렉트로 쭉 하니 네, 파고드는 맞아요. 그러한 형국이다 그러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이 형제자가 둘은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 한 형제는 가슴에 묻어야 되는 형국. 네, 저희 엄마가 저 낳기 네. 전에 네. 두 번인가 유산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원래는 형제자가 둘은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네. 형국.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혼자 계시면 장남이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의 본 사주 자체가 장남의 사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막둥이의 사주고 막내의 사주여야 되고, 또 선생님도 내가 겉은 남자일지 모르겠지만 내 속은 의외로 섬세하고 예민하시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긴 해요, 소심한 건 아니에요. 네. 소심한 거는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분명히 대책이 나갈 때는 나가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한번 뭔가 실수가 있고, 한번 뭔가 내가 다리가 삐끗했어. 그러고 나면은 진짜 엄마 때만 눈치 다 보면 소심해진대. 네, 주눅 들고. 네, 그러한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네. 근데 올해에는 그거를 좀 버리셔야 된다 그래요. 왜냐, 지금 선생님이 팀을 옮기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뭔가 일이 진행이 되거나 구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의외로 내가 암량을 써서 나가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양업기지수의 힘을 실어야 되는 형국이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자
자리를 좀 매김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놓고 보고 선생님을 놓고 봤을 때 이상하게 이 3인 가중을 놓고 봤을 때 엄마가 좀 별나다. 좀 네. 엄마가 좀 연배가 우리 얘기하는 말은 그래 할머니라 그러는데. 네 맞아요. 엄마가 좀 연배가 있으실까봐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할머니야 할머니야는 꽃분이야 할머니래요. 엄마가 좀 소녀. 네 많이요. 쉽게 말해 엄마가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세월이 흐른 형국이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소녀라 그래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런 거 있죠. 여려요. 네. 여리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엄마가 근데 사회생활을 안 하셨어요. 자기 일만 했어요. 자기 일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간의 어우러짐에 있어서도 조금은 약하시다 그래요. 근데 네. 지금은 일을 안 하시죠. 지금은 안 하세요. 근데 엄마가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자식이라 그래요. 아들이나 어떻게 보면 내 남편은 아니야. 아들이라 그래요. 내 자식한테 좀 집착 아니에요? 엄청해요. 엄청. 쉴 때도 없이 전화하고. 사회생활 하니까 이제 야근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계속 전화하고. 근데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제가 엄마의 과거를 조금 역사를 좀 본다 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엄마가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엄마도 꿈 많은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학업의 줄이 좀 길었다 치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형고. 근데 엄마도 이 꿈 많았던 사람이 내가 원래는 엄마는 되게 여린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좀 우악스러워진 면도 있고 좀 강해진 면도 있고 좀 그러한 형고. 근데 이러한 엄마가 지금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좀 쉴만해요. 근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 손 하나 잡아주는 짝지 하나가 없다 그래요. 친구도 없고 뭣도 네,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내 이 마음을 하소연을 할 때가 어떻게 보면 내 서방도 아니오 내 자식 새끼 붙잡고 하소연하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아드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엄마의 육신은 건강하시다 그래요. 네. 왜냐 엄마는 좀만 아파도 병원 가. 네.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나의 육신은 건강하고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노안적인 질병은 있겠다 치지만 딱히 뭔가 큰 질병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근데 다만 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은 아드님한테 집착을 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죠. 내 아들이지만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내 새끼처럼 네. 그러면서 엄마가 조금은 아드님한테 집착을 하시는 게 있으신데 그거는 내가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조금만 받아주세요. 네. 흔히 말해 내가 효도하는 셈 치고 조금만 받아주신다 치면은 엄마도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하세요. 근데 아버지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요 아버지가 올해 좀 고비수는 맞으세요. 아버지가 조금은 건강을 놓고 봤을 때나 뭐 했을 때나 그래도 조금 고비의 수는 있겠다 치거든요. 근데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신다 치시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근데 실례지만 지금 결혼은 안 하신 거죠? 네.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혹시요 이게 참 웃긴 말인데 왜 저가 이제 모시는 분들은 맨날 구세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갔다 왔다 소리는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우리 지금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 방송 나가도 되나? 근데 혹시요 동거하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근데 내가 20살 한 중반대라 그래요. 한 23, 24 이 안짝으로 해서 그때 내가 조금은 그러한 기운이 따라들었던 형국이고 근데 그때 내 본부리가 아닌 성다르고 본다른 부리가 따라온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구세대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지붕에 있고 한 이불만 덮었다 해도 아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어쨌든 그 20대 때 그러한 경험이 있다 치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결혼의 운때나 어쩐지 남자분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의 결혼의 운때나 이런 걸 놓고 보셨을 때 올해 아니야
올해가 아니라 내년 후년. 이상하게도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도 35, 6 수준 들어가면서 내가 혼인의 운대가 가득 차는 형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때 내가 그래도 가정을 꾸릴 수는 있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되겠다 하시고요. 네. 근데요, 선생님 지금 짝지가 없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올해 잎이 조금 붉어질 때라 그래요. 잎이 조금 붉어질 무렵에 짝지가 따라드는 형국이에요. 짝지가 따라드는 형국인데 사장님. 예. 끝난 게 아니라. 예. 잠깐 이거 카메라를 좀 꺼도 될까? 이게 너무 사생활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오셔도 상관없어? 네, 네. 그럼 나 그냥 정말 실례되지만 한번 물어봐도 네. 돼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가을 들어가면서 짝지가 따라드는 형국이라고. 네. 근데 왜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래요. 인연의 수는 따라드는 형국인데 여자가 안 보여요. 지금 선생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네. 우리 얘기하는 말은 그래요. 우리 얘기하는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오빠야 같은 경우는요 손에 깍지를 끼고 있어요. 손에 깍지를 끼고 싶어 해요. 근데 이 깍지를 끼는 사람이 언니야가 아니래. 원래는 여자를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좀 다른. 그게 서른 넘어오면서부터라 네,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2이에요. 32. 난 서른 넘어오면서부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선생님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냥 나 나온 대로 말해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 아닌 결혼을 했었다고 20대 중반에. 네. 그때 내 마음에 상처가 크다 그래요. 크게 한번 데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내가 학을 띈 형국이고 와 그 개 같은 년이네. 선생님을 완전히 뽈가 먹었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때 한 달에 한 170 벌었어요. 그때 한 170, 180, 200 안 되게 버는 것 네, 같아. 네, 네. 근데 내가 250씩 갖다 줬대. 카드를 줬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 네. 선생님 마음에 죄송해요. 선생님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픔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그때부터 점차 조금은 마음의 문을 닫아간 형국이다라 그래요. 그 여자랑 이렇게 끝나고 몇 년을 그냥 혼자 지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서른 넘어오면 근데 지금 선생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서른 넘어오면서 서른 줄력 들어가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네네. 나 나온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서른 줄력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위로가 됐던 사람이다라 그래요. 네, 맞아요. 위로가 됐던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보다듬어 줬던 사람이고 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이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어서 앉아있던 선생님의 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은인이 맞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인연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맨날 집에만 혼자 있었는데 같이 나가자고도 하고 술도 마셔주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건 거라. 친구처럼 연인처럼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조언자처럼 네네. 왜 흔히 말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한테 키다리 아저씨 격으로 나의 뒤에서 나를 복도다 준 사람이다라 그래요.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이제 뭐 힘든 거 뭐 다 들어주고. 근데 그분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눈치가 좀 보여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하고 정말 여러 분들이 많이 오세요. 속된 말로 저는 뭐 이렇게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을 뭐 막 싫어하고 뭐하고 그런 건 왜 그런 말을 뭐 포비하라 그러나 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여자 여자끼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이제 뭐 남자 남자끼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지금 당장 두 분의 운대를 놓고 보고 두 분의 합을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그 합이 아름답다 그래요. 정말 한떨기의 꽃같이 아름다운 형국이고 흔히 말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무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어떻게 보면 서로 근데 서로 놓고 보면 지금 하는 것도 그런데 근데 선생님이 네. 고백하려고 그래요? 마음은 있어요. 하고도 싶고 근데 이제 좀 사회 그러니까 네. 근데 선생님 응원할게요. 왜냐 그분의 마음을 놓고 봤을 때에도 그분이 없는 거는 아니다라 그래요. 왜냐 그분도 놓고 보면은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얘기하는 말은 그래 둘이 그래 손에 깍지를 껴 손에 깍지를 끼고 있어요 낄 거예요. 이제 이런 말 해도 얼굴 빨개지셨어. 나도 얼굴 빨개지는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고, 네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아니 나도 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찍으면서 한번 이제 정말 그분은 당당하게 내가 그건데요 이러고 네. 내가 개인데요 이러고 오셨던 손님이 계세요. 아, 네. 근데 그분이랑 너무 다른 거야 지금. 바뀐 거라서. 이게 저도 되게 혼란스럽기도 했고 네, 겁도 났고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선생님이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고마운 마음인 건지 정말 네. 왜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감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인지 네, 네. 근데 이상하게 두 분이 이상하게 싹이 텄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 말씀대로 응. 서른 넘어서부터 이제 그 친구가 응. 같이 술도 먹고 다니고 하면서 응. 처음에는 이제 친구니까 잘 응. 지내다가 고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응. 어느 순간 이제 좀 아니 근데 우리 얘기하는 말은 그런데 우리 얘기하는 말은 둘이 뽀뽀도 했다는데 술 마시고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응. 술 취해서 이제 뽀뽀 응.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말로 치면은 썸. 딱 썸 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너랑 나랑 뭐 연인이다 뭐다 이거는 없어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왜 썸 탄다 그러잖아요. 빨개지셨어. 네. 별 얘기 다 나오죠. 와. 별 얘기 다 나오죠. 우리 얘기하는 말은 그래. 서로 여기 아저씨야랑 그 아저씨야랑 서로 뽀뽀도 했다? 막 손에 깍지도 꼈다? 아. 막 이러는 거야. 나도 별 얘기 다 왔다 진짜 어찌거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점이 올해 가을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선생님한테도 인연수가 따르시면서 올해 가을 수전 들어가면서 이제는 서로 근데 이 말은 좀 나와요. 엄마 아빠가 무지 고지식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선생님이 왜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도 사회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굳이 막 오픈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는 조금 살포시 될까 감추고 가시면은 그래도 내 부모 마음에 상처는 없겠다 그러세요. 네, 저는 크게 나오는 말이 이렇고요.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어머 근데 이 말 나온다. 이 말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선생님이요. 네.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꼭 좀 하시래요. 저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요. 네. 내가 독립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정말 방이라도 얻어 나와서 내가 혼자 꾸려보고 싶으시면은 독립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늦둥이에다가 또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놔주셔서 근데 요새 들어 되게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네. 말에 내가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내가 20대 때 그 자유를 좀 더 느끼고 싶다 그래요. 네. 궁금하셨던 거. 그 승진 같은 거는 승진이요? 네. 승진은 올해는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근데 팀으로 옮긴 것도 웃기게 옮겼다. 자리에 공석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이상하게 옮겨졌어요.
갑자기.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그 자리가 갑자기 궁석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선생님이 치고 들어간 형국은 맞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내가 그 자리에 대해서, 근데 자리가 승진하니 승진은 맞네. 승진하니 승진은 맞고 내가 그래서 이 말 물어보셨구나. 승진하니 승진은 맞으시고 내가 감투를 써야 될 때는 맞는데 이상기도 회사에서 합당한 대우는 안 해준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올해 들어오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새롭게 구축을 한다든지 내가 새롭게 뭔가 일을 진행을 해야 될 때라 그러세요. 네. 그것만 잘해놓고 나시면 10월, 11월 올해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감투 바뀔 일은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네.